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수리, 늑줄고사리와 더불어 3대 천년 비아그라라고 하는 한련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련초는 묵혀둔 논, 또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농수로, 논두렁 같은데 물이 지어서 자생을 합니다. 풀 전체에서 향긋한 향이 나며 줄기에는 털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이제 지혈 작용이 있어서 논두렁에서 풀을 베던 농민이 낮에 베이면은 한련초 잎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피가 나는 상처에 붙이면은 곧 피가 멈추는 지혈작용이 있고, 부드러운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풀 전체를 약용을 합니다. 한련초는 약명으로 묵한련이라고 하고, 맛은 달고 시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이제 묵한련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련초 줄기를 뜯어서 이렇게 뜯으면은 처음에는 맑은 즙이 나왔다가 공기하고 만나면은 30초도 안 돼서 이렇게 꺾은 부위가 까맣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묵한련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련초는 옛날부터 약용으로 이용을 했는데,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편찬한 세계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인 의방유치에는 흰 머리카락을 검어지게 하는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련초와 다른 약초를 가미를 해서 흰머리를 검게 하는 처방전에 사용한 기록이 있고요. 또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유월경 채취하여 접을 내어 여기에 생강즙과 꿀을 넣고 달여서 고를 만들어 한 숟갈씩 술에 타서 먹는다. 그러면은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흰 머리카락이 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진양로서라는 예책에도 한련초로 가지고 수염이나 머리카락이 검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련초는 비수리, 즉 약명으로 야간문이라고 하고, 늑줄고사리, 약명으로 골쇠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더불어 3대 천년 비아그라라고 알려졌는데, 한련초는 이제 남성의 양기 부족, 어미증. 어미증이라는 것은 이제 걸을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발기가 일어나지 않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조양 현상이 생기지 않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 그 어미증이라든가 조루, 발기부전 등 각가지 남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효력이 탁월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보험 보정 작용이 뛰어나서 오래 먹으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며 무병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양기 부족이나 어미증을 고치는 데는 어떤가는 약초라고 할 만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양기를 세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이 허약해서 생긴 요통, 오줌이 뜨물처럼 허옇고 걸쭉하게 나오는 증상, 사타구니가 축축하고 가려운 증상 등에도 효과가 있고, 또 여성의 자궁염증이나 생리불순, 생리통, 냉증, 불감증 등에도 뛰어난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한련초는 독성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거나 오랫동안 복용을 해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이제 어린 줄기와 잎을 나물로 먹으면 모든 장기가 튼튼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 선조들은 한련초를 나물로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한련초에는 대표적인 성분이 사포닌, 탄닌, 에크립틴, 쿠마린 화합물인 웨텔로락틴, 비타민 A 등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한련초의 즙이 공기와 만나면은 까맣게 되는 특성을 활용해서 흰 천을 검게 염색하는데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색깔이 까맣게 되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어서 자궁암, 식도암, 피부암 등에 한련초를 써서 효과를 보았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한련초는 요즘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여러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는데, 원기쇠약과 만성피로, 양기부족, 발기부전, 조루, 신장기능이 허약해서 오는 요통, 변비,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음부가 축축하고 가려울 때, 여성의 생리불순, 자궁염, 만성장염, 그리고 이제 갖가지 피부병, 상처와 염증, 또 풍치, 구내염, 입맛이 없을 때, 축농증, 어지러움증, 피가 묻지 않을 때 지혈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데, 이제 한련초는 약성이 순함으로 효과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4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을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련초는 또 나물로도 먹는데, 이제 조금 억세지면은 줄기에 털이 가시처럼 살에 박히므로 부드러울 때만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전초에서 향긋한 향이 나므로 생으로 겉절이로 무쳐 먹고, 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무치거나 기름을 두르고 볶아 먹어도 좋고, 잎만 따가지고 김치나 장아찌를 담가도 좋고,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또 생잎만 뜯어서 밥을 지을 때 넣어서 나물밥을 지어 먹어도 좋고, 죽을 끓여 먹거나, 또 쌀가루와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거나, 또 과자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련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